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실제 오픈에시 플랫폼이 적용되는 과정들을 코딩할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코어 모듈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 라인이 이 몇 번 라인인가요? 1051번. 여기서부터 어플리케이션 펑션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펑션들이 1000개 정도가 펑션이 있었죠. 그 펑션들을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었는데 그걸 짤막짤막하게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를 쭉 살펴봤어요. 사실 오픈에시만 하더라도 트랜잭션 관련되는 펑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개 정도의 펑션들이 있어요. 그걸 짤막하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코딩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제 살펴볼 것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응용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응용이 뭐냐니까 마니터리 시스템입니다. 그죠? 마니터리 모듈, 스탠다드 크런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게 볼 겁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센트럴 뱅크입니다. 중앙은행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픈 크런시, NIB이라고 부르는 스탠다드 크런시입니다. 오픈 크런시라고 불러도 되고 스탠다드 크런시. 네, 이게 오픈 크런시고 이걸 짧게 그냥 NIB이라고 부릅니다. 크립토 크런시입니다. 그죠? 크립토 크런시인데 기존의 크립토 크런시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 다르냐니까 얘는 the first real cryptocurrency. real cryptocurrency. 지금까지 있는 크립토크런시들은 리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가짜들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은 중에서 암호화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에 기반한 스탠다드 크런시만이 유일하게 암호화폐입니다. 왜냐하니까 화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폐, 크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런시라고 하는 건 법정 통화를 크런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Legal and fiat currency.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암호화폐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제 법정 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은 세계에서 센트럴 뱅크들, 중앙은행들을 마이너스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중앙은행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일본은 일본은행이 있고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인가요? 이름이 뭐였죠? 연방 페더럴 뭐뭐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기능 그러한 중앙은행들이 지금과는 좀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바꿔주는 거죠. 그 은행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역할 한국은행의 역할을 지금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소개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국적통화를 OP로서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OP가 발행한다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OP는 제작을 하는 거죠. 스탠다드 크런시를 제작을 해서 UN에 가입되어 있는 193개 국가들 각각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제공을 하면 그 국가들이 발행을 하는 거죠. OP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OP는 화폐를 제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OP가 제작하는 화폐들은 국경의 제약 없이 그리고 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 지금의 기존의 외환시장을 그치지 않고 자유롭게 트레이드 될 거예요.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기존의 외환시장을 대신한 뭔가가 또 있어야겠죠. 그것들도 쭉 살펴볼 겁니다. 스탠다드 크런시, NIB이라고 부르는 거죠. NIB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NIB, 한국어로는 EBA예요.
요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다 코딩을 해 나갈 겁니다.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죠.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는 화폐가 아니라 단지 레저일 뿐입니다. 장부예요. 장부.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장부이고 그 장부가 위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은행으로서 어떤 통장을 거치지 않고 송금하고 입금하고 계좌로 이체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실제 화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바꿀 뿐이죠. 내 은행 카카오뱅크에서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내 잔고에서 10만 원이 차감되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것은 제가 만 원짜리 10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뱅크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계좌이죠. 그리고 오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뱅크 어카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각의 사람에게 계좌를 다 할당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액티베이트만 하면 됩니다. Each person 액티베이트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Person can may라고 할까요? may or may not activate his or her account. account in OP. 그럼 어떤 식으로 계좌를 할당하느냐는 건데 가상번호, 가상의 전화번호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평생번호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의 가상의 번호를 할당하고 그 가상의 전화번호에다가 그 사람이 쓰는 실제 전화번호를 매핑시키는 거예요. 실제 전화번호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만 가상의 전화번호는 없을 때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번호와 가상의 전화번호, 국가번호도 사실 저 자릿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규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펑션들이 역할들입니다. 1054번 라인이네요. 1054번 라인 이하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펑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것이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세탁기나 TV들도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들, 그러니까 법인이죠. 우리에서 알고 있는 법인, 국세청이라든가 또 뭐 있나요? 기타 뭐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조직들, 시청, 도청 이런 조직들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들도 계정을 자기 은행 계좌를 가지고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거나 지불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 그죠? 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게도 계좌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계좌를 할당해서 그 건강에 할당된 그 금액 또는 나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에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의 용도를 지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컨셉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할당된 계좌,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뭐 다른데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혹은 맛있는 걸 사 먹는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특이한 개념입니다. 특이한 개념이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화폐의 돈의 출처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화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훔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돈 안에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횡령을 한다거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도록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경제도 없고, 그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 정책 죄송합니다. 화폐 정책을 굉장히 투명하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화폐 시스템으로 통화 정책을 수립할 때보다 효율이 거의 뭐 100배 이상 뛰어난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듈과 마찬가지로 AI, 그죠?
머신러닝 관련된 모듈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을 통해서 화폐정책, 경제정책, 통화정책, 무역정책, 각종 경제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스탠다드 크런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의 진짜 크립토 크런시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닙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 크립토 크런시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만든 이 화폐만이 진짜냐 하니까 요거는 국적 통화와 1대1로 교환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스탠다드 크런시 닙이죠. 닙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피아트 크런시와 1대1로 교환될 수 있고 일본에서 발행한 스탠다드 크런시는 마찬가지 일본 엔화와 1대1로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통화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또한 한 가지 특징이 기존에 있던 이전의 크립토 코인들 얘네들은 화폐들은 아니잖아요. 토큰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크립토 토큰들입니다. 토큰과 달리 스탠다드 크런시 닙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피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래 수수료가 없이는 동작을 접는 메커니즘입니다. 마이닝 할 비용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탠다드 크런시 같은 경우는 마이닝 비용이 없어요. 따라서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계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물들과 개념들도 각각의 은행 계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와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사람과 일본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일본의 자판기에서 뭐 커피를 뽑아 먹던 혹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실시간으로 외환 메커니즘이죠. 외환 모듈에 의해서 변경 환율 변경 한국 돈과 일본 돈 간의 환율에 따라서 전환되어서 지출됩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화폐 시스템 기존의 피아트 크런시를 발행하는 시스템에 비해서 그 화폐의 발행과 유지 비용이 0.1% 이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년 1000억 이상의 돈이 화폐를 발행하고 또 발행된 화폐를 관리하고 또 폐기하고 하는 돈이 수천억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 스탠다드 크런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비용을 0.1% 이하 연간 수천억이 아니라 수억은 수준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OP가 발행한 화폐는 국적 각 국가의 센트럴 뱅크를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을 마이너스하고 그 빈자리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존에 하던 역할들을 바꾸는 거죠. 인용구를 하나 넣습니다. 칼 마크스의 얘기예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하는데 세상을 해왔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이다. 칼 마크스가 얘기했죠. 어쩌다 보니까 칼 마크스 얘기를 이렇게 올렸고 우리나라에서 칼 마크스는 좀 뭔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죠. 위험한 사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스템 공학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우리는 다 개발자들이잖아요.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 최초로 정말 개발자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 칼 마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프로그래머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시스템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을 하고 어떤 논리와 이론 체계를 정립을 했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세상을 너무나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을까?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자본론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정말 너무나 프로그래밍 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을 더하고 바로 이제 코딩 관련해서 에피소드로 넘어갈 텐데 어떤 사회나 국가의 마니터리 시스템 통화 제도죠. 통화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든 측면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통화제도가 차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은 막중합니다. 한번 그 통화제도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요약 정리를 하고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앞에 발행입니다. 그 코드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죠? 그 실제 코딩은 여기서 센트럴 뱅크 이 부분이죠. 여기서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먼저 폴더 하나 만들죠. 하나를 센트럴 뱅크로 만들겠습니다. 뱅크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파일은 이슈 닙이랄까요? 이슈 닙 ts 파일. 이 파일은 닙을 20회는 IPv6 주소에 매핑되어 있는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준 앞에 자체는 장부입니다. 스탠다드 커런시 is just a ledger like other blockchain. 다른 블록체인과 공통적으로 마찬가지 공통되는 얼마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표준 앞에 역시도 그냥 장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국가의 DARD 스탠다드 그죠? 각국에 이제 배포하는 방식이 될 텐데 닙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각 국가들 간의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익스체인지 레이트, 익스체인지 레이트 among various nations. 비행기가 지나간 소리 나는군요. 각 국가들 간에서 표준 화폐를 발행하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which issue SC라고 할게요. 표준 화폐를 발행하는 여러 국가들 간에 환율이 1대1이 가능하게 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한국에서 발행한 표준 화폐 1과 미국에서 발행한 표준 화폐 0.001과 0. 그렇게 서로 매치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한 표준화폐와 한국에서 발행한 표준화폐가 1대1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SC를 이제 배분하는 방식이죠. Is distributed data to nations. 뭐에 따라서 대표를 배분하느냐니까 그 국가들의 경제 규모, economy size in the world economy.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잖아요. 그래서 표준화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C the amount of 스펠링 자꾸 틀리는군요. of SC 그죠? 만약에 이 표준화폐 규모가 1조다. 1조는 좀 작습니다만은 뭐 일단 그렇다고 하죠. 아니면은 1트릴리언으로 하죠. 그냥 1트릴리언. 그래서 1트릴리언. then 그러면 한국에는 얼마가 할당되어야 되나요? 2%니까 20억이 할당되어야 되겠죠. 2빌리언 2빌리언 SC shall be given to Korea.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2%. 그렇게 되면 각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끔 표준화폐를 배분함으로 해서 이제 표준화폐 발행 주체가 상의한 표준화폐들, 표준화폐 발행 주체는 국가잖아요.
국가들이 발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국가들이 발행하더라도 표준 화폐들 간의 환율은 1대1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SC 쉘 be issued by each nation. 만들어지는 것은 by Team Jupiter죠. 저희가 만듭니다. 뭐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어떤 표준 화폐에 대한 제어권을 가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알고리즘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무상으로 다 제공되는 각국에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표준 화폐를 이걸 이제 IPv6 주소에 매핑을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표준 화폐의 고유한 IPv6 주소를 할당함으로 해서 화폐를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By allocating IPv6 address on each SC unit. 각각의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엔티티라고 할까요? 엔티티. 각각의 SC 표준 화폐 예를 들어서 1NIP, 2NIP, 3NIP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인 개별적인 individual이라고 해야 되나요? individual. 개별적인 표준 화폐 각각의 IPv6 주소를 할당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we can trace the usage of each individual currency. 각각의 화폐들의 사용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떤 지하 경제를 제거한다거나 부정한 사용이라든가 도난, 절도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죠. Prevent, theft라든가, 뭐 robbery라든가, 뭐 sca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표준화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나누고, 그러니까 다른 펑션해서 하나는 distribute 할까요? NIPS. CS. 그래서 가능하면 다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복수 어떤 거는 복수형 쓰고 어떤 건 단수형 쓰고 이러니까 서로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문맥에 좀 맞지 않더라도 단수형을 쓰는 걸수록 가능한 통일을 합니다. 파일명이든 클래스 아니죠. 펑션 이름이든 그렇게 할 겁니다. Distribute NIP은 마찬가지로 할당하는 거예요. 뭘 할당하냐 하니까 IPv 주소 대역을 할당할 겁니다. 어드레스 대역 쓰이자 on each nation over 193개 UN 그죠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땡겨 놓을까요? each over 193개 nation over UN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죠. 그리고 센트럴 뱅크가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센트럴 뱅크도 파일 하나 만들죠. 누구한테 배분하냐니까 센트럴 뱅크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만약 193개의 센트럴 국가의 지금 왜요? 그이 화폐 NIP을 배분한다고 하면은 각 국가별로 하나씩 해서 193개의 센트럴 뱅크가 있어야 되겠죠. 뱅크스 이 센트럴 뱅크는 저희 그러니까 팀 주피트와 각국의 센트럴 뱅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between 팀 주피터 and each 센트럴 뱅크죠. 센트럴 뱅크 of a nation, each nation.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초기화해서 initialize central banks of 193개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이미 한국은행이 central bank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은행과 저희 팀 주피터 간에
이 표준화폐를 추구받는다라고 하면은 중간 완충지대, 완충지대로서 한국에 할당된 센트럴 뱅크, 그 팀 주피터가 만든 센트럴 뱅크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펑션입니다. 하나 이 펑션이잖아요. 그죠? 보다시피 a central bank is a function. 하나의 펑션이고 이 펑션이 which mediate Jupiter and the outer world. outer world. 가격 역할을 하는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만들어야 되고 한국에 할당될 센트럴 뱅크는 한국은행이 만들고 일본에 할당될 센트럴 뱅크는 일본은행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 그분들이 요 표준화폐라든가 오픈에시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those central bank those central bank function shall be returned by each nation. 그죠? But we provide them. provide them. 이렇게 하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걸 만들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슈닙에서 여기서 IPB 주소 대역 일정한 IPB 주소 대역에 일정한 표준화폐를 할당을 하고 이것도 이미 다 코딩은 코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코드대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구성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각국의 센트럴 뱅크에 할당을 하고 센트럴 뱅크는 또 마찬가지 이 센트럴 뱅크 펑션 this function shall distribute SC to 1년의 상업 은행들이죠. 이제 커머셜 뱅크스. 자, this shall be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코딩에 나갈 때 요 시리즈 나갈 때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코딩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each nation has a one central bank. 그죠? one central bank. 이것만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the bank, the central bank. 이거는 펑션이란 말이죠. 그죠? 그냥 하나의 펑션입니다. 이 펑션이 각국의 펑션이 표준화폐를 각국의 커머셜 뱅크에 배포를 할 겁니다. Banks over each nation.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 우리가 아까 얼마였죠? 20억이었죠? 20억에 해당되는 표준화폐를 한국에 할당 한국은행에 제공하면 한국은행은 그 20억이라고 하는 표준화폐를 한국의 시중은행들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뭐 카카오뱅크, 농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은행에다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피아트 크런시, 각국의 피아트 크런시죠. 피아트 크런시 of each nation can be exchanged with SC distributed to the nation. 각국에 할당된 표준화폐와 각국의 국적 화폐, 피아트 크런시가 서로 교환되는 거죠. 이 교환되는 환율은 기준을 잡으면 돼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땐 기준을 달러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기준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표준화폐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At start, the exchange rate입니다. Rate between SC and each fiat currency is based on US dollar. 그러니까 exchange rate between USD, US 달러와 SC는 is 1:1이란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만 1:1으로 미국 달러와 표준화폐 사이 1:1로 하면은 그러면은 한국
돈 KRW죠. KRW와 표준화폐 간의 환율도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타트를 딱 끊고 나중에는 이 표준화폐와 뭐예요? 그래서 표준화폐 자체가 미국 USD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기준점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다른 모든 모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에 있는 것들은 타이머 같은 경우도 그래요. 타이머도 처음에는 일단 원자 시계 하나를 잡아서 국제 표준 시에 맞는 원자 시계에 따라서 거래가 스타트가 딱 되지만은 일단 스타트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표준 시각이 오픈에시 플랫폼 스스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른 외부의 어떤 전자 시계라든가 원자 시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그런 시각 시스템이 구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표준화폐 역시도 처음에는 US달러로 시작을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체의 기준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센트럴 뱅크의 역할입니다. 센트럴 뱅크는 팀 주피터로부터 1년의 표준화폐를 받아서 그것을 각국의 상업은행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하죠.